여기는 경북 의성. 제가 지금 도착한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벌써 제 손에 이런 모자가 들려있고 제 뒤로는 이렇게 마늘과 이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담아가려고 합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10분 만에 마감이 됐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 온 학생들이 하더라고. ABGM 시간 맞춰서 눌렀거든. 그 정도라고요? 옆에 앉아가지고 완전 따다다다다다 눌렀어. 진짜 오고 싶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 행사가 너무 없었어서 막걸리 마시고 이제 친구들과 친해지고 탁구 학생들이랑 이런 거 기대하고 왔습니다. 왜 여기에 왔는지 얼마나 재밌게 즐기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네네. 뒤에서 마늘 널려있는 거를 아래로 빼줘요. 아래로 빼주면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될 텐데 이 쌓인 거를 지금 아래 사람들이 가위로 자르고 있는 겁니다. 자셔서 마늘을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cm 정도 떨어져가지고 큰 건 엿다가 작은 건 엿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거의 입학할 때부터 뭔가 해보고 싶었던 약간 대학교 로망 로망이었는데 영화 속 한 장면이면 되게 총총 가득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걸 1년 동안 키우고 자르고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하루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번 오고 나면 동네에 약간 좋은 에너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실 분들 마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근데 이거 먹는 마늘 아니래요. 어제 먹었는데요? 이거 먹었다고요? 이거 씨마늘이래. 네, 마늘을 손마늘 넣으면 벌써 마늘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진짜 쉬지도 않고 일하던데 안 힘들어요? 힘든데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 제 말 들리세요? 예. 사장님 뭐 하고 계세요? 이번에 마늘 농사 잘 됐어요? 제가 많이 커서 행복해요. 행복하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하죠. 아이고, 어제는 제일 큰 형님이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제일 생생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받게 됐어요. 먼지가 진짜 많이 묻었을 것 같아요. 땀을 닦으려고 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온몸이 약간 근육이 뭉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농촌 체험활동 오랜만에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하면 못하고 졸업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뭐가 힘들었어요? 마늘이 계속 했는데 눈앞에서 치웠는데 또 쌓여있고 계속 쌓여있는데 이게 안 끝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김홍은 이제 5년밖에 안 돼서 농사를 잘 몰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와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주변에 사람분들한테 도움 청해가지고 인력을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원래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네,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랑 같은 꽃무늬 모자를 또 이렇게 네.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 학생들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 맛있는 거 더 못해줘서 죄송하시다고 미안하다고. 아니 저희는 실내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이런 맛있는 좀 어디 가야 돼? 둘이 같이 살면 같이 같이 씻으려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아 맛있다. 착하다. 고생했는데. 사실은 시골이
계속 부족해요. 외국 근로자들이 오시는데도 다 고령화되니까 사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도 해준다는 건 상상이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농화를 많이 했잖아요. 이 시대는 자꾸 이제 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줄고. 그때 농화를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밥만 줘도 감사하죠. 흰쌀밥에 김치 이래 먹는 거 해도 행복했죠. 이때는 힘든 걸 모를걸요. 이런 경험 자체가 애들은 행복하니까. 하나, 둘, 셋, 저도 학교 다닐 때 농화를 가봐서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니더라고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아쉬움이 그 열정과 힘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대학생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득 받은 농민들 모두에게 추억이 가득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요! 사장님이 맛보라고 하셨어요. 마늘, 고추, 짱!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